이제 285페이지 범죄는 무효죠. 의인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넘겨보시면 무효의 일반적 효과인데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면 이행할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죠. 통정 허위 표시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만 선의 제3자를 뭐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고요. 3번 이중요 문제는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하거나 뭐할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다. 무효 중에 또 나왔네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데 원칙이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예외인데 두 가지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우측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뭐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 무효고, 그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죠. 137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정의적인 건 이런 거겠죠. A 토지와 B 토지 두 토지를 샀어요. 나중에 A 토지가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비토지까지 싹 무효인 거죠. 다만 만약에 A토지가 무효란 사실을 알았다면 비토지만이라 살 것이라는 뭐가 인정돼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토지만 무효가 된다.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양복 상의하고 하의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상의가 뭐예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어디까지요? 하의까지 다 무효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의가 무효라면 바지만이라도 살 가장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의만 무효고 하의에 대해서는 뭐죠?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나오고요. 일부 무효에 유효한 요건에서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유효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할 가능성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당사자 의사해가지고 무효인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3번. 효과.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판례는 뭐냐면 요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어요. 근데 문제는 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가 무효인 상태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원칙이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가 무효라면 뭐까지요? 건물거래까지 무효므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런 얘기고. 길어서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거 잘못 읽으시면
거꾸로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원칙은 뭐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확정적 무효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대리 행위는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일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이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정지조건이잖아요. 그 말은 정지조건은 일단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고요. 세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다 라고 계약을 했으면 3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죠? 시기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22일인가요? 24일이요? 날짜 금방 가네. 지금 2월 24일 현재는 효과가 아직 없는 거죠. 그죠? 3월 1일이 돼야 비로소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지금은 뭐예요? 무효인데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유효로 뒤바뀌는 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죠. 여기까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몇 가지가 더 나왔어요. 네 번째,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입니다. 아, 우리 주택관리 시험에서 나왔구나.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사장인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왜 이 짓을 하지? 라는 생각에 그날 오후에 땅 팔고 건물 팔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죠? 쫓겨나겠죠. 따라서 일단 학교 기본을, 기본재산을 처분하기로 계약을 하면 뭐죠? 무효였다가 나중에 교육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학교 기본 재산 처분도 뭐죠? 유동적 무효.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학교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죠? 비영리 법인의 정관 기재한 사항에 자산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일단은 뭐죠? 무효였다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또나 그러면 이게 나오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불교 재산의 처분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국사 주지 스님인데 어제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막 다보탑 복도방에 내놓고 석가탑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일단 불교 재산은 대부분의 재산이 뭐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뭐죠? 무효고 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죠. 또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 향교재산입니다. 향교재산의 경우에는 또 시도지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뭐가 있냐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다음 중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러면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이게 보통 답이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법은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자신이 경작자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인 거죠. 따라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요거는 뭐가 아니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그 거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교재는 요 가지고 이제 교재가 나오는 거죠. 교재를 보시면 3.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 무효와 다른 점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 얘도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죠. 판례도 그런 취지고. 넘겨보시면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죠. 그 다음 2번 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럼 뭐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근데 이 인간이 3억 매매 대금은 주는데 전기세를 안 줘요. 이랬을 때 전기세를 안 준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매매 계약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지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30만 원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전해가지고 30만 원 달라고 지랄거릴 수는 있는 겁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30만 원 안 줘서 내 돈으로 냈거든요. 그러면 그 내 돈을 낸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이 토지거래 허가 절제에 대한 협력 의무를 뭐로 이해하냐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협력 의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디귿번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리을번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미음번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례를 먼저 정리한 거니까 판례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타죠. 기업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모한 것으로 바뀌어요? 유효한 것으로 바뀌니까요. 니은범 요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만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계약한 경우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디귿번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그때는 뭐죠?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고 갑의 성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등기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등기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를 어떻게 받게 되냐면 갑과 병이 매매하는 곳으로 해서 뭘 받아요? 허가를 받겠죠. 그죠? 그래야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적은 없잖아요. 갑과 을이 하고 을과 병이 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허가가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허가를 받든 안 받았든 허가 자체가 뭐죠? 무효니까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판례도 같은 취지고 넘겨보시면 4번에서 확정적 무효로의 뭐가 나오죠? 전환. 기억.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니은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쌍방 모두가 허가를 안 받기로 했다면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요건이 나와 있는데 1번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2번 이것이 공교롭게도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당사자의 의사 가상적 의사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인정,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별 중요하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전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또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에게 뒤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2번 요식행위로 전환해가지고 1인데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죠. 안 되는 게 있다.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무효인 불요식행위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얘는 제가 어떤 걸 드립니까?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뭐죠? 요식행위죠. 근데 어음을 작성을 하려면 그것이 유효하려면 어음 용지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얀 백지 A4 용지에 어음이라고 작성하고 도장을 꽉 찍었더라도 어음으로서는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이게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죠? 차용증, 채권증서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채권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 어음으로 뒤바뀐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뭐로 바뀔 수는 없죠?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는데 몇 가지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경우죠. 뭐가 있느냐? 교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합니다. 둘 다 뭐죠? 요식행위죠.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하죠? 인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행위로서는 뭐죠? 유효하죠. 요새 그 보니까 그 미국에서요 DNA 검사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그죠? 그 뭐죠? 그 요새는 그 친자 확인하는 게 뭐 미국 한 10몇만 원이면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죠? 딱 그 아줌마들이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 해가지고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옆집에 살던 사람이 평상시에 뭐예요? 좀 나가 좀 닮았는데 이상했는데 보니까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뭐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자 확인하고 DNA 검사하는 게 너무나 가격이 뭐죠? 다운이 돼가지고 한 10만 원 돈 정도만 하니까는 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참 보면은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발견해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이 나왔던데 참 보면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잖아 이런 얘기 재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뭐예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네.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한 달 내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와가지고 이제 뭐죠 이렇게 한 달 내 아버지가 죽는다니까 뭐죠 신경도 쓰이고 가슴 아파서 좀 신경이 쓰였는데 한 달 됐더니 옆집 아저씨가 사망했대요. 안 웃긴가요? 처음 들어서 웃겠는데 아무튼 인지로 쓰이라고 아 괜히 말씀드렸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걸 제가 막 흘려쓰고 설명 잘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은 내질 않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여섯 가지가 모두 다 뭐요? 친족상속법이죠? 가족법상 행위인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친족상속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뭐 하고 있어요? 긍정하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이건 친족이잖아요. 그죠? 상속도 있어요. 상속도. 이게 뭐가 있냐면은,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A, B, C 세 사람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버님 재산도 많지 않고 큰형님이 아버님 모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뭐 재산이라고 집한채 있으니까 형에게 몰아주자 이런 의미에서 B씨가 뭐했냐면 상속을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속 포기는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만 뭐할수 있냐면 포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뭐할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상속 포기로서는 뭐였냐면 무효였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협의로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왜냐면 이분들이 왜 상속을 포기한 거죠? A에게 뭐죠? 재산을 몰아주려고. 셋이 뭐 해서요?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협의로 뭐한 거예요? 재산을 분할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행위 전환을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족, 상속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할 것도 많지 않죠. 첫째 기억할 것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죠?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친족 상속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행위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오죠. 일단 민법 규정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39조가 나와 있죠. 일단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뭐로 보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다시 법률행위를 한 곳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통종의 표시 가장매매라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갑이 야 이거 추인하자 진짜 사고팔자 하자더니 을도 좋다라고 추인하겠다고 했다면 요 무효였던 매매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 시점에서 갑과 을이 새롭게 뭐 하겠다고요? 매매 계약을 한 곳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그러면 새롭게 다시 매매 계약을 한 곳으로 보겠다는 의미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새롭게 다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이 뭘 취득한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로 이거 말소하고 등기하느니 그냥
요 매매 계약을 유효한 곳 뒤바뀐 유효한 곳으로 하기로 하자라는 특약을 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뭐 하지 않습니까? 추인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첫째, 불가능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이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도 못하고 무엇도 안 돼요? 전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못하지만 뭐는 인정합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원칙적 하고로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표시,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끝인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29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판례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강박으로 인해서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증여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를 했고요. 취소를 한 후에 또다시 뭐 했냐면 추인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 양반이 강박을 당해서 뭐예요? 증여를 했고 증여를 하고 나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취소하겠다고 했고 취소하고 나서 뭐 했어요? 추인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승아 씨 사건인데 그 요새는 또 5.18 때문에 참 말이 많죠. 근데 그 전두환 씨가 이 정승아 씨가 육군 참모총장이 했잖아요. 그죠? 그죠? 전두환 신군부라 그래가지고 정승아 씨를 몰아내는 사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12.12 사태라고 하죠. 그죠? 참 신기한 게 왜 그런 거예요? 12월 12일 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사건 날짜를 보면은요, 1997년 1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정승아 씨가 전두환 씨한테 쫓겨나고 재산을 다 뺏기거든요.
근데 요 판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게 되는데 대법원이 재산을 돌려준 판결한 날이 또 며칠이에요? 12월 12일이에요. 참 신기해.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날짜 보고, 야, 12.12니까 이날 할까? 이렇게 한 건지. 아무튼, 무슨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전두환 씨한테, 뭐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합수부에 끌려갑니다. 합수부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고문 등을 받으면서 어떤 조사를 받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씨의 배우가 아니냐 이런 조사를 받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뭐죠? 김재규의 배우가 뭐 정승화일지 모른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김재규의 배우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뭘 요구하냐면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라는 각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뭐예요?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한다는 각서를 쓰고 석방이 돼가지고 자택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자택에 있는데 신동아라는 잡지의 기자가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쪽팔리게도 후배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재산을 준다라고 각서를 썼지만 이것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뭐 하겠다고 하냐면 취소하겠다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이 이제 뭐죠? 합수부 쪽에 들어가니까 또 합수부 측에서 이제 어떻게요?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취소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 지금 어떤 상태냐면 또 밑보이면 또 어떻게 끌려 들어가서 어떻게 두드려 맞을 상황이니까 아니야 나 취소하는 게 아니라 추인할게 해가지고 또 추인하겠다고 또 확인서를 또 써줘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강박으로 재산을 뭐요? 증여하고 취소한 후에 또 뭐까지 해요? 추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요 증여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 추인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취소한 후에 한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뭐죠?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다. 왜냐하면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제가 지나왔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를 하는데 이것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취소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뭐죠? 추인이고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자택에 석방되어 있죠? 그러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걸까요? 근데 이때 당시가 뭐냐면 비상계엄하였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신군부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은 영장도 없이 뭐할 상이에요? 끌려갈 상인 거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강박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것이 강박 상태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비상계엄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끌려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추인은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인이니까 추인으로서 뭐죠?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으로서 무효니까 뭐만 남았어요? 취소만 남았으니까 국가는 정승환 씨에게 뭐죠?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취소한 후에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고,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셔가지고 이번 그 미국으로 가셨다가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자, 301페이지로 옵니다. 30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오죠. 일단 부관이라는 것은 부속 약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야, 이런 걸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두 가지죠. 조건과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은 뭐요? 조건. 확실한 것은 뭐죠? 기한이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인데, 문제는 이런 것만 기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이것도 뭐죠? 기한이다.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뭐 할 테니까요? 죽을 테니까요. 그죠? 그럼 저렇게 보면은 뭐 정승아 씨도 돌아가셨고, 전두환 씨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죠? 그죠? 전두환 씨도 그죠? 보시면 또 뭐 치밀한 얘기도 그런데, 다 죽을 텐데 어차피. 그죠? 죽을 텐데 괜히 그 사람 죽이고 정권 잡고 뭐 하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죠? 이건희 회장님도 오늘 내일 하시죠? 그죠? 뭐 그죠? 저 같으면 재벌 회장 안 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그냥 뭐죠? 그냥 편히 놀고 먹는 게 낫지. 괜히 뭐 한다고 막 고민. 그냥 아들도 지금 뭐 할 판이야? 깜빵 갈 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사던 사업을 아들에게 뭐죠? 물려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예요? 깜빵 갈 일이 생겼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 괜히 사업했나 보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아무튼 다 어차피 죽을 텐데 괜히 막 권력 찾고 뭐 돈 찾고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튼 내가 죽으면 이것도 뭐죠? 기한이다. 그래서 이것만 구별하면 되면 된다 그랬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은 뭐죠? 기한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올 테니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은 뭐죠? 조건이다. 왜냐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안 올 수도 있고 뭐죠? 불확실하니까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뭐예요?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건 뭐죠? 종기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볼 수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의가 나오고 성질해가지고 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말은 뭐죠? X입니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틀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고,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결국 기한이든 조건이든 부관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왜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요?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2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거고요. 3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속 약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붙이는 거라면 그것은 부관이 아니라 뭐죠? 별개 계약이니까 동시에 붙이는 것만 부관이고요. 넘겨보시면 4번 장래 기한은 조건과 기한은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뭐가요? 내기의 대상을 될 수는 있지만 기한이 조건과 기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미래의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뉴스 보다 보니까 미국 프라구 선수 중에 마차도의 이름도 이상하던데 요 놈이 10년 계약을 했고 10년 계약을 하면서 4억 달러요? 아 맞나? 3억 달러인가요? 3억 달러? 3억 달러를 계약했대요. 그럼 3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3천억. 1년에 얼마입니까? 300억.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이요? 300억씩을 몇 년 동안 받아요? 10년. 와 부럽적이죠? 얘는 대충 하루에 얼마씩 받아요? 1억씩. 그죠? 1억씩 받으면 365이니까 365개장이죠. 1억 좀 못 받겠죠. 그죠? 와,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자고 일어나면 뭐요? 7, 8, 4시 꼴록꼴록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얘가 10년에 3억, 3천억에 계약했대. 그랬던 이놈이, 거짓말 안 맞지만 짜사. 라고 해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마차다가 3억 달러에 진짜 계약한 거면 10만원 빵 하자. 이러면, 조건이 아니다. 왜요? 이거는 저번 주 과거의 사실이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실은 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내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뭐에 대해요? 미래의 사실, 장래의 사실이야지만 뭐죠? 조건과 기한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이나 기한은 뭐가 될 수 없어요? 기한 부관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절 조건입니다. 밥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3시부터 뭐죠? 3시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요. 3시부터 조건입니다.